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과연 나에게 적합한 상품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약정이 만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면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은품 지급을 못 받았다, 혹은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IoT와 같은 부가 서비스와 결합을 하면 할인율이 크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정작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가입을 하실 때 네 가지의 사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호구, 호갱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적합한 인터넷 속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 속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00메가, 두 번째는 500메가, 마지막 세 번째는 1기가 상품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10기가 상품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10기가의 상품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100메가는 일반적인 업무, 웹서핑,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고요. 500메가는 고화질의 영상 시청이나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1기가 인터넷 상품은 저와 같이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용량이 큰 파일을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인터넷 속도 확인을 하셨다면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통신사의 인터넷 품질이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모두 제대로 나오는 통신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균일하게 나온다면 품질이 좋은 대칭형에 해당이 되는 반면에 업로드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느리다면 인터넷 품질이 좋지 못한 비대칭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비대칭형에 해당이 된다면 인터넷 속도 제대로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요. 반드시 대칭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속도는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체크를 해보면 인터넷 속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는 KT 1기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속도 대비 대략 한 280메가 정도 떨어지는 반면에 업로드 속도는 평균 속도보다 120메가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비대칭형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딘가에서 와이파이, TV, 인터넷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정당 통신은요,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정 기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3년 약정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을 하실 때 약정 기간에 따라서 납부하는 요금 차이와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도 달라집니다. 보통 1년 약정을 하게 되면 요금 할인은 17% 미만,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요금 할인은 대략 한 55% 정도에 사은품 역시 경품 고시제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LG U+에서 100메가 인터넷과 베이직 TV 결합 상품을 1년 약정했을 때 월 71,610원,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월 47,000원의 요금이 발생이 되는데요. 1년 사용을 했을 때 요금 비교를 해보면 1년 약정은 859,320원, 3년 약정은 488,400원. 그런데 여기에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받는 사은품 46만원을 제하면 첫 해에 납부하는 요금은 28,4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년 약정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대략 83만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네 번째, 요금 할인은 어느 통신업체, 온라인 대리점이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입할 때 받는 추가 사은품의 경우는 어느 업체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 KT, SKT, LG와 같은 통신사 본사, 그리고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온라인 대리점, 마지막은 휴대폰 판매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사은품 혜택을 제공하는 곳, 바로 온라인 대리점 통신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대리점 통신 판매 업체에서 가입을 해도 추후에 받는 AS는 통신사 본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입 혜택이 가장 높은 통신 판매 업체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믿고 가입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의외로 어렵다는 거죠.
앞에서도 소개를 했던 아정당 통신 업체는요, 카페에 접속을 해보면 회원 수만 16만 8천 명에 통신 3사의 요금을 한 번에 비교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에 아정당 통신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가입하신 분들의 후기만 2천 건 이상, 여기에 현금 사은품 지급은 무려 당일 지급, 게다가 아정당 통신에서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함께 100메가, 500메가 인터넷 속도 비교와 함께 통신비 할인을 받는 방법과 같은 인터넷 가입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아정당 통신과 같아 다른 업체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셨다면 그곳에서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특정 업체 알아본 곳이 없다면 아정당 통신에서 가입을 하신 거 추천을 드립니다.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가입 혜택 아직까지 놓치고 계셨다면요, 이번 기회에 나에게 맞는 인터넷 가입도 하시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은품 혜택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반장이었습니다.